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어제 오후 7시 미사 중에 새 교구장 탄생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현장은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특히 염수정 추기경과 정순택 대주교가 손을 맞잡은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정 대주교는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임명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염추기경이 로마 현지 시간으로 정오에 맞춰 새 서울대 교구장의 탄생을 발표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서울대 교구장으로 저희 후니훈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을 임명하신다는 소식을 발표하셨습니다. 신임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 염추기경의 손을 굳게 잡습니다. 정대주교와 함께 교구장을 보좌해 온 주교들은 호응으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정대주교는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며 임명 소감을 말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가늠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다. 정말 한 단어로는 어떤 영어로 치면 beyond 그 우리 너머에 계시다는 그 생각뿐에 이어 정대주교는 교회 안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모두의 기도를 청했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울대교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는 프란체스코 교황을 대신해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The Holy Father invokes abundant blessings upon Archbishop Chong, Cardinal Yom, all the auxiliary bishops, the clergy, the religious, and the entire people of God in the Archdiocese of Seoul. He entrusts all under the maternal protec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Queen of Peace.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웅식 대주교도 축하와 당부의 메시지를 CPBC에 보내왔습니다. 정주교님께서는 신호도 교회를 정착시키는 함께 나가는 교회를 만드는 중요한 소명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민들의 협력, 모든 신부님들, 수도자들, 특히 중신도들의 협력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세계주교 신호들로 교회 역시 새로운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서울대 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는 새 교구장 임명 배경에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새 교구장님께서 이 처음부터 이 신호드에 함께 하시면서 전체를 관할하고 또 이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또 모든 신자들이 좀 새롭게 신호드에 참여하고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신자들 역시 정대주교의 임명을 기뻐하며 새 교구장과 만들어갈 새로운 서울대 교구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엄중한 이 시기에 또 서울대 교구가 새로운 미래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교구장님과 함께 이렇게 또 새 출발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뜻깊은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한편 염추기경은 교구 공문을 통해 정순택 대주교를 위한 기도문 인준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대 교구는 또 손희송 주교를 위원장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8일 예정된 착자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서울대 교구는 착자식 전까지 미사 중에 거행하는 성찬절례 감사기도 우리 주교 부근에서 염추기경과 정대주교를 함께 언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